우리 1학년들 잘 지내고 있나? 나는 오늘 운동 갔다 왔어. 그래서 매우 매우 지쳐 있는 상태. 오늘 하체하는 날이었거든. 갔다 와서 밥 먹고, 진짜 뭔가 해야 되는데 자꾸 힘이 안 나고. 진짜 퍼져버렸어. 샌드위치 먹었어. 날씨가 진짜 추워졌더라.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돼, 알았지? 겨울잠 자야 되는데, 그지? 겨울잠 자야 돼. 어머, 머리가. 겨울잠 자야 돼, 진짜? 나도 요즘 따라 더또 잠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잠들기가 너무 힘들어, 요즘. 오늘도 마그네슘 챙겨 먹고 자야겠어. 주말에는 잠을 많이 자야 돼. 방금까지 잤다고? 그러면 패턴이 망가지잖아, 엄청.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래. 나도 오늘 에너지 너무 많이 썼어. 하체 운동하는 날은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계속 하품하고 운동하면서 끝나고 나서도 하품하고 집에 와서도 하품하고 계속 하품해. 또 하품 나올 것 같아. 그니까 하체를 좋아하는 사람을 못본것 같아. 진짜 어떡해. 나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점점 무너지는 내 모습이 너무 보기가 싫어. 하체하면서. 운동하면서도. 선생님이 아마 내일은 좀 아플 거야. 아마 내일은 좀 힘들 거야. 전 지금도 힘든데 내일이 더 힘들다고요? 엉덩이가 찢어지는 느낌. 그리고 허벅지가 불타는 느낌. 너무 힘들어. 그치만 하고 나면 뿌듯하기는 해.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하루보다는 뭔가라도 내가 해냈구나라는 게더 커서. 운동하고 이제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맨날 그것 때문에
뭐라고 들어?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치만 난 선생님처럼 하루에 닭가슴살 4번 먹는 건 못해요. 아, 닭가슴살 사야 되는데 자꾸 맨날 까먹어. 아니, 닭가슴살 4번을 먹는데 아침에 막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것들 섞어서 심지어 갈아 드신대. 그래서 저는 진짜 사과랑 땅콩 버터 먹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친구들한테 그걸 얘기하면 저 진짜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선생님이 더 대단하다. 저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막 오트밀이랑 블루베리랑 이런 것들을 다 갈아 드신대. 너무 대단하지 않아? 아침에 나는 진짜 그거 사과 써는 것도 싫은데. 아, 진짜 리스펙이야, 완전. 다 진짜 부지런할 수 있는 것 같아. 부지런해야 할수 있는 것 같아. 아, 지금 무슨 얘기 했냐면요. 우리 PT 선생님 밥 챙겨 먹는 거 얘기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나는 하체 운동을 해서 지금 이렇게 퍼져 있다. 맞아, 닭다리살 잘 나오는데. 그래서 나도 닭다리살을 한번 사보려고. 오 마이 갓. 누워있으니까 졸리네. 근데 못 일어남. 아니, 그냥 안 일어남이야. 근데 지금 졸리잖아? 이따가 또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하잖아? 그리고 지금 잘 시간 아니야. 나는 한 11시 반 정도에 이제 자려고 이제 준비를 해. 맞아! 씻기 전에 제일 졸려. 나 사실 지금 씻어야 돼, 사실. 근데 씻기 싫어서 라이브 켰어. 씻기 싫어서 라이브 켰잖아, 나. 맞아. 씻고 나면 잠이 확 깨. 또막 머리 말리고, 또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잠이 확 깨버려. 매일매일 씻기 싫기. 화장 지우는 거 진짜 너무 귀찮아. 진짜 말도 안 돼. 아, 머리 감겨주는 기계 진짜 언제 나오냐.
렌즈 빼는 거 맞아. 말리는 거 너무 귀찮지. 심지어 어쩔 땐 화장실 그냥 가는 것도 귀찮아. 그치야, 머리를 밀면 울겠지? 진짜 이 머리 길 때까지 우울할 듯. 그럼 밀면 편하긴 하겠지. 근데 또잘 어울리면 또 멋있어. 아, 너무 부러워. 진짜 머리 짧은 거 숏컷 너무 부러워. 떡볶이 아니면 화가? 나는 화가지 요즘은. 아, 그래도 근데 금방 길잖아요. 태영 오빠 링디알람 때 솔직히 그때 삶의 질100% 200% 올라갔을 듯. 너무 부러웠잖아. 드라이기가 필요 없음. 그냥 밖에 나가면 바로 마를 듯. 근데 나는 차라리 기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 오빠 항상, 아, 나 머리 좀 길어볼까? 이러면, 아니야, 오빠는 짧은 게 제일 잘 어울려. 그러니까 깎아.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 제발 길지 마. 제발 긴 것보다 짧은 게 나으니까 제발 잘라. 제발. 제발 다 깎아버려. 내가 이러거든. 제발 길지 마. 긴단 얘기 하지 마. 내 스타일링이 한정적이라도 긴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 스타일이 한정적인 게 나아, 차라리. 나는 진짜 오빠들 머리 기는 거 완전 반대하는 사람이야. 그게 정말 잘 어울렸으면 나도 뭐라 안 했을 텐데, 오빠들은 얼굴이 조금 이렇게 환하게 보여야 더, 뭐랄까, 더 멋있는 것 같아. 아,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나는 차라리 대머리요. 전 스킨헤드가 차라리 날것 같은데. 매튜 오빠 옆머리 빡빡 밀고 뚜껑머리만 길어서 이상하게 머리. 근데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매튜 오빠는 옆머리를 빡빡 밀어야 돼. 나는 오빠들이 머리가 지저분할 때 깔끔할 때다 봤잖아. 매튜 오빠는 확실히 옆머리가 없어야 돼. 옆머리가 이렇게 수북해지면 되게 뭐랄까, 답답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아, 그 뱀꼬리 진짜 나 완전 반대했는데. 뭐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나는
매튜 오빠 그 최근 솔로 앨범 정도 머리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다 넘기진 않았는데 살짝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내려준 거? 그 머리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뽀글뽀글 머리? 볶음머리 말고, 아, 그전 때, 무슨 머리였더라? 아, 저거. 나 멜빵 입은 날인가? 아, 덧모도 괜찮은 것 같아. 맞아. 그 머리도 괜찮은 것 같아. 좀 어려 보인다고 해야 하나? 핑크 톱. 근데 아직 살짝 있어. 진짜 한 0.5방울 정도 있는 느낌? 이게 여기선 안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아주 살짝 있어. 아, 머리 잘라버리고 싶어. 더 자르고 싶어. 한번 이렇게 자르니까 이게 편한 거에 약간 맛들려가지고. 이번 활동 때 어떤 머리 제일 마음에 들었냐고? 나는 내 생일날 머리 했던 것도 되게 좋았고, 아리랑에서 했던 머리도 좋았고, 또 무슨 머리 했지, 나? 울산 음중! 너무 잘 나왔어. 나 그때 좋아. 그때 왜 그렇게 잘 나온지 모르겠어. 그때 너무 잘 나왔어. 나는 확실히 머리를 묶은 게더 이쁜 것 같아. 그날 되게 잘 나왔더라. 뭔가 화장을 좀 다르게 해줬나, 선생님이? 아, 더쇼도 좋았어. 그날 울산 음중에서 그 옷을 입어서 더잘 나온 것 같아. 나는 그 노란 자켓이 처음에 걱정했거든. 왜냐면 너무 이제 멤버들이랑 그좀 튀는 멤버들이랑 있을 때좀 튀는 느낌? 뭔가 뭔가 혼자 튀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좀 걱정이었는데 그때 그 음중날의 그 조명과 그 야외에서 한게 뭔가 이렇게 잘 맞았나 봐. 맞아. 머리색이 그때 이렇게 뿌탈을 한번 했을 때였나? 그랬을 때여가지고 제일 조화롭긴 했지. 사운드밤 너무 좋았지? 이번에는 새로운 머리도 많이 해보고 새로운 옷 스타일도 좀 많이 입었던 것 같아.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 아, 내가 진짜 머리 이거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를 모르겠어. 이 뿌리가 나는 걸또 보고 갈색으로 염색하고 싶어. 블랙은 아직 안 돼. 보내줄 수 없어. 와, 진짜 나는 이 뿌리만 보면 정말 미쳐버리겠어. 벌써 또 이렇게 자라고 있으니 뿌리도 멋이다. 아, 뭔가 되게 지저분해 보여서.
맞아요. 투어 가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포탈을 하고 가야 해요. 지금 계란초밥 같아서. 저는 곰팡이 난 치즈 같아요. 진짜? 뿌리가,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뿌리가 이만큼 차라리 기르면 나아. 진짜 차라리 투톤 느낌으로 나가.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지금 이만큼 길었잖아. 이게 제일 거슬려. 이때가 제일 거슬려.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제일 지저분해 보여. 그리고 한 달이면 이 정도 안 길어. 한이 정도? 아, 몽베스트. 맞다, 몽베스트 있었지. 아, 지금 완전 곰팡이 난 치즈야. 계란초밥이라고 귀여운 걸로 얘기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내 자신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곰팡이 난 치즈 같아요. 아, 그 뭐냐, 치즈에 크래커에 치즈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무화과잼 발라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 그거 먹고 싶다. 갑자기 치즈 얘기하니까. 내가 비행기 타면 항상 그거 먹거든. 그 있어, 그 치즈 있어. 약간, 크림치즈는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딱딱한 치즈도 아닌 것이, 그리고 또 거기서 주는 크래커가 되게 맛있어. 아씨, 그거 이름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 아, 진짜 맛있는데. 집에 있을 때는 혼자 술을 안 마시니까. 사실 혼술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그런 거를 다 구비해 놨을 텐데. 같이 술 마실까? 같이 술 마셔? 체다치즈? 체다치즈는 완전 노란 거 아니야? 나는 노란색을 안 먹었는데? 아, 그게 체다치즈예요? 어머머머. 아무튼 그거 먹고 싶다. 갑자기 생각났어. 갑자기. 잠깐만, 치즈 이름 탈라모쿠 체다 치즈. 오, 에멘탈인가? 그 있잖아. 겉에 약간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 이렇게 싸져 있는 느낌. 그 치즈를 먹어야 돼, 그 치즈. 약간 뭔가 그
흰색으로 이렇게 막이 써 씌어져 있는 그런 치즈였어. 브리치즈. 브리치즈 맞는 것 같아. 브리치즈. 브리치즈 맞는 것 같아요. 그거야, 그거. 파스타 맛있겠다. 나 파스타 좋아하는데. 맞아. 하얀색 곰팡이 가루 발라져 있는 치즈 같은 거. 그거랑 그 크래커 위에 올려가지고 쫙그 치즈를 좀 발라줘. 전체에다가. 그리고 그 위에 무화과잼을 얇게 펴 발라주는 거지. 너무 두껍게 하면 안 돼. 너무 달아서. 그래서 앙!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지요. 알겠어. 내가 찍어줄게. 근데 무조건 타야 되는, 대한항공 타야 되는데. 무조건 대한항공 타야 돼. 대한항공에서 나오거든. 이번에도 타야 될 텐데. 아, 탈려나? 탈려나 모르겠네. 그거 먹으려면 대한항공 타야 돼. 대한항공 기내식 너무 맛있어. 진짜 솔직히 인정. 약간 김치찌개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비행기에서 라면을 한번 먹었나? 한두 번? 한두 번 먹어본 것 같아. 진짜 투어 갔다 와서는 진짜 라면을 입에도 거의 안 되는데 투어만 가면 라면을 먹어. 라면 먹으려고. 무슨 라면 제일 좋아하냐고? 난 너구리. 너구리랑 불닭볶음면. 너구리는 그 면이 오동통통한데 그 오동통한 것 치고 그 라면의 그 밀가루 냄새 특유의 그게 있거든? 근데 그게 딱히 안 느껴져서 너무 좋아. 그리고 얼큰하고. 틈새라면 맛있는데? 맞아, 틈새라면이 있었지. 너구리, 불닭볶음면, 틈새라면, 팔도비빔면.
참깨라면, 짜파게티, 열라면, 컵누들 맛있지. 컵라면, 컵누들 진짜 많이 먹었어, 연습생 때. 맞아. 참깨라면은 컵라면으로 먹어야 맛있어, 더. 열라면은 끓여먹는 게더 맛있고, 컵누들은 매콤한 맛이지. 소민 라면 사건. 라면 잘안 먹는 소민이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왠줄 알아? 나 어렸을 땐 라면을 진짜 많이 먹었어. 왜냐면 주말마다 이제 엄마랑 언니들이랑 목욕탕을 갔거든? 목욕탕 갔다 오면 항상 다 같이 가족들끼리 라면을 먹었어. 아빠가 끓여줬거든. 아빠가 안성탕면을 좋아하셔. 그래서 그때는 안성탕면을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진라면이랑. 된장라면이 뭐야? 무파마! 무파마도 먹었네. 내가 아빠 입맛을 좀 닮았거든. 약간 그 얼큰한 거. 얼큰한 거 되게 좋아하죠. 와, 그때 생각하면 우리 아빠 진짜 젊었다. 세월이 많이 흘렀네. 육개장 사발면, 그 면을 한 입에 다 먹어? 진짜? 입에 꽉 차게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건 나도 그래. 나입꽉 차게 먹는 거 좋아해. 음식은 입에 꽉 차게 먹어야 맛있는 거야. 대박이다. 나도 한번 나중에 그렇게 먹어볼게. 근데 한 번에 먹으면 좀 아쉽지 않나? 와, 궁금하다. 나도 해보고 싶다. 나는 라면에 떡 넣는 것도 좋아해. 그 떡국떡 또 그게 맛있거든. 라면 국물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떠서 먹으면. 계란 넣는 건 그리 좋아하지 않아. 계란은 별로 안 좋아하고, 떡 넣는 거 좋아하고, 청양고추 넣는 거 좋아하고, 대파 넣는 거 좋아하고, 만두도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난 청양고추 진짜 많이 넣고, 거기다 고춧가루도 살짝 더 넣으면 맛있더라고. 후추는 잘안 넣어. 근데 떡라면 먹을 때는 후추를 좀 넣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엄마는 나 라면 끓여줄 때 약간 떡이랑 계란은 무조건 넣어줬던 것 같아. 파랑. 호호. 나는 김치, 시원한 김치랑 이렇게 따로 이렇게 집어 먹는 게 좋아.
맞아, 우리 엄마는 그냥 라면을 못 끓이더라. 꼭 파를 쫑쫑쫑쫑 썰어서 넣어주고, 계란 풀어주고, 떡 넣어주고 이래서 되게 푸짐하게 항상 끓여줬던 것 같아. 그게 엄마의 마음일까? 그게 엄마의 마음이겠지. 근데 우리 엄마 라면을 잘못 끓여. 아, 내가 라면을 잘못 끓일 때 엄마가 항상 그렇게 끓여줬고, 그리고 라면도 그냥 생으로 끓여 먹을 때 항상 파라도 좀 넣고 끓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귀찮아가지고. 우리 엄마 라면 항상 물이 많아. 아빠가 라면을 잘 끓이시고, 우리 엄마는 라면만 못 끓여. 다른 건 진짜 요리 다 맛있는데, 아, 라면만 못 끓이는 것 같아. 아, 진짜 실험을 해? 근데 그냥 먹어야 돼. 뭔줄 알아? 내가 생각을 해봤어. 자취를 하면서 이렇게 엄마의 손길이 소중한 거구나라는 거를. 사실 엄마 얼마나 귀찮겠어. 그래 안 그래? 엄마들도 쉬고 싶고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편하겠지. 근데 그런 거보다 이제 엄마가 해주는 게더 건강하다라는 걸 아니까 귀찮음을 무릅쓰고 저녁을 준비를 하시는 게 진짜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 엄마는 위대하다라는 말이 정말 딱 맞아. 아빠도 물론 위대하기는 하지. 근데 어쨌든 보통 아빠가 밖에 일하러 나가시잖아. 근데 일하는 것보다 원래는 짜잘짜잘한 그런 집안일, 뭔가 자식들 그런 케어하는 거 이런 게더 어렵거든. 왜냐면 정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좀 나도 커와서 그런지 그래도 좀 뭔가 내가 요리도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 세상에 쉬운 일 없죠. 다 각자 너무 힘들죠. 아빠는 또 아빠대로 나가서 일하시는 거 힘드시고, 엄마는 또이 모든 집안일과 딸들 막 그런 학교 갔다 오는 거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것도 또 그거 나름대로 힘들고. 그러니까 누가 더 뭔가 더 힘들다 이거보다는 뭔가 끝이 안 나고 정답이 없는 게 조금 더 막막하지 않을까?
맞아. 퇴근이 없잖아, 엄마는. 아빠는 출퇴근이 있는데 엄마는 출퇴근이 없잖아,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아빠가 밖에 나가서 많이 일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초등학생 때 엄마가 만들어준 당근 주스는 너무 충격이었어. 아, 진짜 당근 주스. 내가 당근 주스 기억하네. 당근 주스 그거. 그게 착즙이었으면 마실만 했을 텐데 우리 엄만 그냥 당근을 갈아버렸어. 당근을 갈아버려가지고 진짜 나 그때 학교 가야 되는데 내가 안 먹겠다고 엄마 이제 막 갈아주고. 엄마가 머리 묶어주면서 이제 그거 마시라고. 진짜 헛구역질 하는 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안 마시고 엄마 몰래 나가려고 했다가 잡혀가지고 너 그거 못 마시면 못 나간다 오늘. 그래서 울면서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줬는데 내가 진짜 진짜 이번에 못 마시겠다 싶어서 하수구에 버렸는데 들켜가지고 혼나고 진짜 웃기지? 맞아, 건강을 위해서지만 조금만 더 맛있게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아, 그땐 너무 싫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아, 나 건강한 거 먹이려고 아침부터 그거 갈아가지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엄마가 매일 아침에 사과를 깎아주셨어. 지금 주면? 지금 줘도 안 먹을 것 같은데, 착즙 주스면 먹을래. 착즙 주스는 먹을 수 있어. 사과가 그렇게 싫었어. 매일 아침에 너무 질리도록 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챙겨 먹는 거 보니까, 아, 그것도 참. 어릴 때 먹은 그대로면 또 몰래 나가서 하수구에 버려야지. 아, 진짜 당근 주스는 못 먹겠어. 나 그거 진짜 좀 충격이었고, 그때 그 맛과 느낌, 그때 나의 심정이 지금 아직도 생생해. 너무 생생해. 아, 그래, 맞아. 생당근 씹어먹은 게 나. 이거 완전 트라우마야. 나 되게 공포스러웠거든, 그때. 자꾸 우리 엄마는 뭘 넣어, 희한한 거를. 당근은 근데 진짜 100% 당근이었고, 그 뒤에 또 바뀐 레시피가 있었어. 블루베리, 바나나, 견과류, 그리고 뭐 우유를 넣었나 물을 넣었나 그걸 다 갈아서 아침에 건강 주스를 만들어 주는 거야. 나 그냥 엄마한테 혼날래. 당근 주스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아니, 기다려봐. 이게 끝이 아니야. 여기서 점점 진화해. 처음에는 그 정도로 만들어줬어. 그랬으면 내가 계속 먹었지.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 다음엔 블루베리, 바나나 뭐 이런 거다 없어지고 토마토 넣고 갑자기 양배추 삶은 걸 넣으시더라고. 그 약간 옛날에 마녀 주스인가? 뭔 주스 한창 유행이었잖아. 뭐 독소 빠진다고.
해독 주스 그래. 해독 주스 해독이 안 돼. 해독 안 되고 그냥 스트레스만 받는 거야. 해독 되려고 해독 주스 먹는데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더 생기는 느낌. 근데 진짜 대박이었던 거 뭔지 알아? 우리 언니가 호주에서 잠깐 공부를 하고 왔어. 옛날에 1년? 1년? 근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거든. 우리 언니들은 해외랑 안 맞는 것 같아. 암튼간에 몸이 안 좋아져서 돌아왔는데 언니가 그때 빵이 주식이니까 그거 먹어가지고 막 약간 피부도 여드름성으로 바뀌고 살도 찌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돌아온 거야. 그래서 살을 빼야겠다면서 그 해독 주스를 세 달 정도를 먹었거든. 근데 살이 진짜 쭉 빠지고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야. 그래도 안 먹어 나는. 효과가 있긴 있어. 효과가 있긴 있어. 근데 맛이 없을 뿐이야. 오늘 좀 단호한 날이네. 안 먹어. 진짜 엄마가 해준 것 중에 엄마가 해주는 건 진짜 난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그건 안 돼. 우리 언니들이 유학을 좀 유학이라고 하면 유학은 아니다. 그냥 각자의 그 미래를 위해서 경험하고 온 적이 있어. 약간 뭐 워킹홀리데이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근데 또 워킹홀리데이였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갑자기 공부하고 싶다면서 떠났거든? 아니야, 워홀은 아닌 것 같아. 워홀이 워킹홀리데이잖아. 모르겠다. 난 그때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 그냥 언니들이 해외에 나가는구나. 큰언니는 중국으로 갔었었고, 작은언니는 호주로 갔었어. 근데 언니들은 뭐지? 해외에 가면 항상 몸이 안 좋아져서 돌아오더라고. 신기하지? 근데 내가 이제 해외를 많이 나가잖아. 근데 나는 아팠던 적은 없어. 이게 진짜 신기해. 아, 그런가? 내가 언니들이 어떻게 아팠는지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때 좀 심각했었어. 좀 크게 아팠어가지고. 그치, 또 그때는 막 돈도 없어가지고, 돈 아낀다 합시고 잘안 챙겨 먹었겠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나는 그래도 언니들보다는 조금 강한가? 해외에 진짜 뭔가 그게 있나 싶어. 파스타 요리 할줄 알아요? 알기는 해요. 근데 대신 시판 소스 사서 파스타 해서 처음부터 한 적은 없어. 해외에서 학교를 다녔구나.
근데 음식이 맞기 어렵기는 해. 내가 항상 말하지. 음식에서 오는 행복은 다른 거야. 내가 뭔가 이 음식을 먹고 뭔가 오늘 하루를 더 힘차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에너지를 준다니까? 음식은? 다른 것들은 약간의 그 잠깐의 그 행복이 있어. 행복이 있지만 음식이 주는 행복은 되게 오래가. 어머니. 진짜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을 항상 잘 이렇게 챙겨 먹어야 돼. 근데 네이버에 레시피 다 나와 있지 않나? 사랑이 듬뿍 들어가 있는 음식이니까. 아, 레시피대로 안 하시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간이 안 맞네. 간이 안 맞고 그 밸런스가 좀 깨지는구나. 와, 닭꼬치 맛있겠다. 겨울에는 뭔가 그 길거리 음식 먹는 게 되게 맛있잖아. 붕어빵 여기 파는 데 있나? 아, 내일 사 먹을까? 오, 베이컨 치즈 계란빵 맛있겠다. 그 가끔 카페 같은 데에 파는 계란빵 보면 그 핫케이크 믹스 가루로 만든 것 같은 그 계란빵 있잖아. 잠깐만, 뭐라고? 계란빵이 3,000원 하나에? 말도 안 돼. 나는 그럼 베이컨 안 들어간 거 먹을래. 와, 미쳤다. 옛날에 하나에 천 원 했나? 뭐 900원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옛날에 500원. 그럼 500원도 있었구나. 500원 시절도 있었지. 세상에. 나도 그 붕어빵 만들어 보고 싶어. 재밌어 보여. 뭐야? 캡처가 왜돼 이거? 엥? 이거 뒤에 치니까 캡처가 되네. 세상에, 깜짝 놀랐어. 아니야, 나 셀카 안 찍었어. 나안 찍었어. 어머, 이거 왜 그래? 그런가 보다. 탭모드 활성화해놔서 그런가 보다. 깜짝 놀랐어, 나. 이런 거 해놓은 적이 없는데. 꺼놔야겠다, 당장.
아, 깜짝아. 근데 그 캡처된 건 보여줄 수 없어. 왜냐면 내가 아까 살짝 봤을 때 너무 이상했거든. 아, 오늘도 먹는 얘기만 했네. 아, 나 진짜 이제 자야 돼. 아, 씻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야 되는데라고 얘기 나왔네. 아, 귀찮아. 타코야키 맛있지. 뿌링호떡 나안 먹어봤어. 난 호떡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 호떡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아, 오랜만에 한번 내일 한번 좀 나가볼까? 근데 비 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비 오면 안 나갈래. 그럼 안 나가야겠다. 아, 갑자기 붕어빵 얘기하니까 먹고 싶다. 이제 내일 비 오면 완전 이제 초겨울 날씨 될것 같은데? 붕어빵, 잉어빵 차이? 그냥 모양 차이 아니야?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닌가? 엥? 따뜻해진다고? 아, 반죽 차이야. 아, 진짜 날씨가 어떻게 이래? 왜 그러는 거요? 모르겠네, 나도. 나는 그냥 아무거나 먹어. 안에 비치는 게 잉어빵이고, 그럼 붕어빵이 더 맛있는 건가? 왜냐면 반죽이 너무 두꺼우면 맛이 없잖아. 근데 나는 그 붕어빵 꼬리 부분에 그 살짝 엄청 바삭하게 된거 엄청 좋아하는데. 헐, 난 붕어빵 좋아하는 이유. 대박. 대박, 대박. 신기하다. 아, 맛있겠다. 나는 그 붕어빵 꼬리만 팔았으면 좋겠어. 나 빼빼로, 아몬드 빼빼로랑 누드 빼빼로. 붕어빵 꼬리만 팔면 진짜 잘 팔릴걸? 왜냐면 아야 그 붕어빵 오 맞아 붕어빵 꼬리만 좋아하는 매니아층들이 얼마나 두터운데 크런치 빼빼로 너무 맛있어 그거 나도 이미 먹어봤지 피자 붕어빵은 근데 너무 식사 느낌일 것 같아 그치만 피자 붕어빵 맛있을 것 같아. 합격. 왜냐면 치즈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으.
초코봉합빵은 나는 별로다. 호빵 너무 좋아하지. 야채호빵. 야채호빵, 피자호빵, 팥호빵 다 맛있어. 이제 호빵의 계절이 오는군. 고구마 호빵. 콘치즈 호빵. 맛있겠다. 우와, 그런 거다 어디서 팔아? 난 맘모스 빵 좋아해. 옛날에 베이커리에 그런 거 팔았잖아. 아, 그래? 보이면 사 먹어볼게, 내가. 나 맘모스 빵 되게 좋아하거든. 옛날 빵들. 맘모스 빵. 그리고 완두 빵. 저거 뭐야? 소보루 빵. 그래. 완두 앙금 빵. 그렇게 맛있지. 그리고 꽈배기. 밤식빵. 밤식빵에는 그 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빵이어야 되고, 간혹 가다 밤이 많이 안 들어있는 식빵들이 있어. 맞아. 팥뜬거 너무 맛있어. 아, 그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 나 한품 너무 많이 하지, 이런 애들아. 미안. 나 지금 거의 잠들 것 같아. 근데 이거 음식 얘기하면 끝이 없어. 아, 빵 진짜 맛있겠다. 아, 빵. 근데 또 빵은 배달로 시켜 먹으면 그 맛이 또안 나. 가서 직접 고르고 골라서 사가지고 와야 더 맛있는 느낌. 그리고 난 빵집 가면 돈을 너무 많이 써. 약간 빵집 가면 내가 살짝 미치나 봐. 그리고 다한 입씩 먹어보고 싶잖아. 그래서 빵집 가면 돈을 너무 많이 써. 그래서 난 내가 비정상인 줄 알았어. 정상이구나. 다행이다. 소세지 빵도 너무 맛있고. 맛있는 게왜 이리 많아? 맞아, 빵 두세 개 사면 10,000원이야. 말도 안 돼. 옛날에 막 다, 그냥 막다 1,000원, 막 800원, 900원 막 이랬을 때 있었는데. 맞아, 하나에 그막 소보루빵, 완두, 앙금빵 이런 거다 1,000원이었잖아, 옛날에는. 맞아, 베이글 진짜 비싸. 6,000원씩 하지? 6, 7,000원. 그 베이글 가게 가서 사면. 맞아. 진짜 말도 안 돼. 요즘 시급 10,000원 정도 할걸? 아마도? 희롱이들아, 미안한데, 나 진짜 이제 씻고 자야 될것 같아. 내가 참아보려고 했거든?
그래, 그냥 사 먹는 게 낫지. 왜냐면 제빵이 진짜 어렵대. 그 그람수 이런 거를 진짜 섬세하게 다 맞춰야 된다고 하거든. 오늘 하체에서 진짜 에너지가 없어요. 와, 취미가 제빵이야. 나도 해보고 싶어, 근데. 솔직히. 조금 궁금해. 내가 만든 빵은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만든 빵은 과연 빵의 맛이 날 건지, 탄 맛이 날 건지. 근데 버터는 그 뜨거운 물 넣어서 녹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한번 끓여가지고 버리던지? 그 기름기 때문에 안 닦는 거구나. 제가 만든 밀가루 반죽도 그냥 먹을 수 있어? 오케이. 접수. 그럼 그냥 밀가루 반죽 저도 먹어야 돼요. 수제비. 맞아, 수제비. 그거 뜯어서 가서 수제비 해드세요. Sorry. 나또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하트 모양으로다가 이제 해주지. 하트 모양으로다가 예쁘게 초코 펜슬로 이렇게 해가지고. 초코 펜슬이라고 하나 그거? 초코 크랩? 초코 물감? 대왕, 오씨, 그 좋은 생각. 대왕솥에 수제비 뜯어 먹고 끓여 먹기. 맛있겠다. 나 대량으로 만드는 거 되게 어렵잖아. 맛은 보정 못하지. 그냥 같이 먹는 게 멋있으니까 같이 먹는 게 맛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이디라고 해서 하면 그냥 화가 먹지. 하이디라고 해서 하는 거는 진짜 너무 찬성이에요. 난 허거는 거절 안 해. 저번에 언니들이 머리를 둘이서 같이 했어. 나보고 끝날 때쯤 와서 점심 먹을래 이랬는데, 아, 나 가기가 너무 귀찮아서, 둘이 먹어. 그냥 이랬거든? 근데, 허거를 먹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야, 허거 먹었어? 내가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허거 먹었는데, 근데 허거 먹은 거 알려줬으면 올 거였어. 그러니까, 나 허거는 거절 안 해. 내가 이랬지. 아, 그럼 진작 말했어야지, 언니. 그럼 내가 갔지. 난 허거는 절대 거절 안 하는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막 잠을 못 자고 한 시간 잤어도 허거는 거절 안 해. 그래,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허거 먹는다고. 왜 말을 안 하냐고요. 아, 근데 내 소미소스 너무 허접해가지고. 나 허거는 거절 안 해. 아, 아무튼 희랑이들아 또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또딴 데로 샜네. 아무튼 오늘 나 놀아줘서 고마워.
오늘도 너무 즐거웠다. 내가 비록 이렇게 눕방을 했지만, 너무 눕방을, 예의 없이 눕방을 했지만, 아무튼 우리 희랑이도 오늘 너무 고생했고, 아직 월요일이네. 내일 화요일이다. 수목금, 수목금만 버텨. 내일 벌써 화요일이야. 암튼간에 우리 1학년들도 오늘 잘 자고 나 놀아줘서 고맙다고. 매일 누워있을게. 누워있을 때 라이브 할게. 다음에 또 누워있는 모습 보여줄게. 러브유 러브유.